자, 그리고 또 퍼센트 농도 말고도 또 다른 농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쓰실 거는 몰 농도.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이거는 단위가 몰 퍼 리터예요. 역시 농도는 위에 거, 분자는 누구 거고, 용, 질 거고, 밑에 분모는 용액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 용액 1리터다. 용질이 몇 몰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지금 몰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용액에 용질에 몰수를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몰농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1리터의 용액 중에 용질이 몇 몰? 네, 2몰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노말농도. 이거는 우리가 N으로 대문자 N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단위가 당량 퍼 리터예요. 그 역시 얘는 누구 거고 밑에 거는 용액 거고 위에 게 누구 거? 용질 거예요. 근데 이거 몰이 아니고 이게 당량.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당량이라는 개념은 이따가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몰랄농도 요거는 스몰 M으로 나타내요. 자, 얘는 용액이 아니고요. 얘는 용매 1kg당 즉 용매 그러면은 뭐예요? 용액이 아니고 물, 용매예요. 용매 1kg당 용질이 몇 몰이냐 나타내는 게 몰랄농도예요. 그러면은 역시 이 우리가 소문자 M으로 적으면은 요거는 용매 1kg당 즉 물 1kg당 용질이 2몰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위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밑에 있는 건 누구 거고 용액 거고 위에 있는 건 누구 거? 용질 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단위를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노말농도에 있던 당량이라는 개념 요거는 본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자, 당량 우리가 EQ로 이퀴빌리엄이라고 해서 EQ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당량이라고 하면 어떤 할당량이에요. 근데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원소 당량도 있고 산염기 당량도 있고 산화하나 당량도 있어요. 각각을 살펴볼게요. 먼저 원소의 당량. 자, 원소라고 하면 우리 NA, 나트륨 원소 있고 여기 지금 MG, 마그네슘 원소가 있어요. 얘를 우리 이온으로 바꾸면 NA는 1가 양이온 되기 쉽고 MG는 2가 양이온 되기 쉽죠.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에 나온 게 이걸 전하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전하수가 1이고 MG는 2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NA가 1몰 있고 MG가 1몰 있다. 그러면은요, 이때 NA, 나트륨 1몰의 당량은요, 1당량이에요. 왜냐? 전하수가 1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은 1몰이 2당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몰수는, 1몰에 해당하는 거는 당량은 어떻게 된다? 네, 전하수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죠? 전하수 당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산물자리도 또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으로 잘 변해요. 그러니까 전하수는 3일 거고 1몰에 해당하는 당량은 얼마? 3당량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뭐였어요? 몰 질량이었죠. 그럼 1몰의 질량은 23g이었어요. 그죠? 나트륨은. 그러면은 얘는 1몰이 1당량이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나? 23g이죠. 이걸 우리가 그램 당량이라 그래요. 단위는 EQ per 그램 퍼 EQ. 그러니까 그램 당량 그러면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 질량이에요. 그러면은 요 EQ는 밑에 있으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 얼마예요? 23g이죠. 그래서 나트륨의 그램 당량은 23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그램 퍼 리터 23 되는 거죠.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 1몰에 해당하는 몰 질량이 24g이에요. 그럼 2당량이 24g이죠. 그죠? 그러면 2당량에 해당하는 질량이 24g이니까 그램 당량은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다?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 12g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4g인데 당량으로 하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게 12g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요게 원소의 당량이에요. 일단 산염기. 자, 우리 산은 뭐고? 수소이온 내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HCl 있네요. 얘는 염산이라 그래요. 염산은 들어가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죠. 이게 이온 쪼개지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염산은요, 한 개 들어가서 수소이온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일가산이라 그래요. 자, H2SO4 뭐 이게 황산이에요. 황산은요, 들어가서 2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져요. 그럼 무슨 말이다? 얘는 황산이 한 개 들어가면 수소이온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가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H3PO4 이건 산과산이죠. 인산이라 그러는데 인산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산 하나가 들어가서 수소를 몇개 나온다? 산과산이니까 세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H 플러스 PO4 3 마이너스 요게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들어가서 세 개, 수소 이온 세개 나오기 때문에 산과산이라고 해요. 산염기는요, 이렇게 들어가서 수소 이온이 몇개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당량이 결정이 돼요. 자, 똑같이 지금 염산 1몰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가산이기 때문에 1당량이에요. 자, 황산은요, 1몰이 얘는 2가산이기 때문에 2당량이에요. 그러면 인산은요, 한개 들어가서 수소 이온 3개 나오니까는 산과산이니까 3당량 되겠죠. 그러면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몰 질량이니까, 자, 염산은 몰 질량이 36.5g이에요. 황산은 98g이에요. 인산도 98g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그럼 보세요.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 요게 뭐였어요? 그램 당량이었잖아요. 그럼 그램 당량 얼마겠어요? 1당량 분의 36.5g 하니까 얼마 나온다? 네, 36.5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와요? 네, 2당량 분의 98g. 그러면 얼마예요? 49가 뭐가 돼요? 그램 당량이 되는 거예요, 황산에. 그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는 네, 3당량 분의 98g이니까 3분의 98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산염기의 당량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산화한원 반응에서의 당량. 요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은 이동하는 전자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산화한다는 얘기는요, 뭐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화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트륨이 산화된다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 즉, 전자를 잃는 게 산화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요, 산화를 하면. 반대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으면은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데, 요게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산화와 환원은요,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트륨이 전자를 내놨죠.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는다? 염소가 받아서 지금 염소 이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하고 이동할, 환원될 때 그때 이동하는 전자수는 똑같아요.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반응식을 산화하는 반응식 만들어야 알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다행히 우리가 수지를 할때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당량 계산할 때 나오는 건딱두 개밖에 없어요. KM 높아 Cr2, K2, Cr2O7.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가만간산 칼륨. 얘를 중크론산 칼륨이라 그래요. 자, 얘는 가만간산 칼륨은요, 이동하는 전자수가 5몰 이동해요. 중크론산 칼륨은 6몰 이동해요. 무슨 말이냐? 자, 얘는 1몰에 해당하는 당량이 얼마다? 5당량이고요. 얘는 1몰에 해당하는 당량이 6당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세요. KMnO4는 1몰에 5당량. 그다음 중크롬산 칼륨은 1몰에 6당량.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램 당량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158g 나누기 5당량.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은 네, 294g이 몰 질량이니까 294g에 6당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당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KM4는 1몰 농도가 5 노말 농도다.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는 KM4는 1몰에 몇 당량? 5당량이라 그랬어요. 자, 몰 농도라는 건 뭐예요? 몰퍼 리터죠. 그 다음에 노말 농도라는 거는 당량 퍼 리터거든요. 그럼 똑같으니까 요 리터 리터는 똑같으니까 즉 1몰이 5당량이면 1몰 농도가 5당량 아5 노말 농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는 이몰 농도와 노말 농도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거다? 네, 요 당량에 해당하는 만큼 당량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크롬산 칼륨은 1몰이 몇 당량? 6당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1몰 농도가 네, 6 노말 농도 됩니다. 그래서 2번도 O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외워두세요. 산소의 그램 당량은요, 1당량에 8g이에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산소 원자는
전하수가 얼마예요? 2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산소 1몰에 해당하는 몰 질량은 얼마예요? 16g이죠. 근데 전하수가 2니까 1몰에 해당하는 당량은 이당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6g이 이당량이니까 1당량은 예, 8g 되겠죠. 그래서 그램 당량이 8이더라. 요거는 X 되겠네요. 그다음 4번 볼게요. 자, CA2 플러스 2몰은 1당량이다. 자, CA2 플러스죠. 얘도 원자에서는 전하수를 기점으로 1몰이 몇 당량? 2가니까 2당량 되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나왔으니까 X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자, HCl 얘는 뭐예요? 산이에요. 일가산이에요. 일가산이면 1몰이 몇 당량? 1당량이었죠.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예요? 분자량 HCl. 1 더하기 35.5하니까 36.5g이에요. 그러니까는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다? 36.5g 되겠죠? 그래서 1g당, HCl 그램 당량은, 요 1이 아니고 그램 당량은 36.5이다. 5이다. 맞아요.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당량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용액의 농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당량에 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